결혼하신 분들, 특히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거의 30대에서 60대 요 정도가 되실 것 같은데, 결혼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갔다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. 있겠죠. 네. 근데 아무튼 결혼, 우리나라에서 결혼한 사람 중에 70%는 불행하게 삽니다. 그리고 30%는 행복하게 살아요. 근데 그30% 중에 10% 여기는 그냥 그래요. 그냥 그냥 뭐 그냥 살지 뭐 괜찮아. 뭐요 정도가 10%. 그리고 나머지 20%는 굉장히 행복하게 삽니다. 예. 그런데 저는 요 20%에 들어 있는 거고. 그리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70% 여기가 더 많잖아요.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일반적인 거죠. 결혼은 불행한 거야라고 믿게 되는 이유가 많은 쪽이 70%.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이라고 해서 저는 이게 정상이라고 보지 않거든요.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좀더 적극적으로 내가 스스로 사랑받으며 살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? 그리고 이건 이제 부단 이제 결혼에 대한 얘기를 떠나서 우리가 삶 속에서, 일하는 환경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사랑받을 수 있을까? 이런 얘기입니다.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, 사랑과 전쟁, 이정수의 전쟁 없는 사랑받는 비결입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사랑받는 비법을 박수로 청하겠습니다. 제가 개그맨이란 타이틀을 달게 된건 사실 그 2002년도에 개그 콘서트의 그 우격다짐이라는 코너 때문이거든요. 예. 네. 어떻게 그거 한번 보고 가실까요? 네. 좋죠. 어떻게 보면은 제 오늘 강의 내용보다 이게 훨씬 더 기억에 남으실 수가 있습니다. 내가 누구게? 나 이정수야. 좋아, 내가 분위기를 업 시켜주지. 내가 내 방에서 축구 선수 메시가 나오는 동영상을 보고 있었지. 그때 엄마가 들어와서 그러는 거야. 뭐해? 그래서 내가 그랬지. 메시야.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더라고. 7시 반. 웃기지? 웃기잖아. 내 개그는 이재용이야. 응? 프리야지. 아는 사람만 웃긴 거야. 내 개그는 어린이 드라마야. 응? 애를 쓰지. 분위기 다운되면 다시 돌아온다. 네, 여러분은 있지 않습니까?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짓인지 모릅니다. 네, 이게 굉장히 부끄러워. 만약에 이 자리에 노사연 씨가 나왔어요. 노사연 씨가 딱 나와가지고 만남이라는 노래를 딱 불렀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 그럴 거예요. 아, 명가수가 명곡을 불렀다. 아, 좋다. 그 노래를 듣고, 야, 저 사람 뭐 옛날 노래하고 있어. 저 노래. 이렇게 안 하실 거라고요. 그런데 코미디는 명 코미디언, 명 개그. 이런 말못 들어보셨죠? 개그는 시대가 흘러가 버리면 못 하는 거예요. 마술처럼 방법을 알고 나면 신기하지 않아요. 그래서 17년 전걸한 저는 너무 부끄럽다. 이렇게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각인됐던 한 순간이 바로 이 개그콘서트의 우격다짐이라는 코너였고요.